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순원입니다. 뜬금없이 단호라니. 그건 이미 잊혀진 명절이 아닌가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단호가 4대 명절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지요.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예, 대보름, 한식, 단호, 추석. 이렇게 네 명절을 크게 세웠던 거지요. 벽시가 못자리로 나가 싹이 나고, 풀은 모로 자라 모내기를 할 때, 온산에 짙게 물든 녹음처럼 단호가 다가왔던 겁니다. 어린 시절 단호는 나에게 꿈이었습니다. 단호는 1년에 딱 하루, 내가 태어난 대관령 아래의 산골 마을을 벗어나 사람 많고 자동차 많은 강릉 시내 구경을 할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손을 놓쳐 길이라도 잃을까봐 형제가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진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난정과 그네뛰기, 농악놀이, 씨름대, 공마단 등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외정 때도 그 탄압해도 한해딱 앉을 때그한 해가 났거든요. 그림 민심이 흉흉한 거야. 탄압 치려고 그랬다. 그러니 일본 군수 할수 없이 지내라. 그래서 그 기우제를 지냈어요. 기우제인데 기우제가 나기 전에 저기 남자친구를 지냈는데 전에 그게 물에 떠내려갔어. 그다음부터 일본 군수도 막지 못하게 다느지고. 강릉 단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입니다. 옛날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풍습에서 비롯된 단호는 신을 모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래 김유신 장군이었던 대관령 산신과 범일 국사였던 대관령 국사 성황신, 그리고 정시천혜였던 국사 여 성황신, 이세 분의 신이 바로 강릉 단호제의 주신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세 분의 신이 지역의 안녕을 지켜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고, 범효국사라는 분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에 굉장히 힘을 보탰던 그런 승려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승리한 분을 이제 신을 모시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여산왕은 호랑에 물려 죽은 여자거든요. 호랑에 물려 죽었다는 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인 거죠. 삶에서. 그런데 강릉 단호제에서는 승리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거 반복하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실패한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는 것이죠. 강릉 단호의 준비는 단호가 꼭한달 남은 음력 4월 5일에 간청과 백성이 함께 정성스럽게 쌀을 모아 단호 신주를 빚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쌀을 헌미봉정이라고 하는데 모아진 헌미로 단호제 기간 동안 중요한 제례에 쓰일 술도 만들고 또 떡도 만들어 나중에 단호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술은 열흘쯤 지나면 아주 잘 익습니다. 그러면 음력 4월 15일에 신주를 정성스럽게 차례 들고 대관령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대관령 산신당에 가서 산신제를 올리고 다시 그 옆에 있는 국사 성황사에 가서 성황님을 강릉으로 모셔가는 국사 성황제를 올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를 지낸 다음 신장부가 더 울창한 산속으로 들어가면 무당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과연 어느 나무에 신이 내렸을까? 이건 매년 음력 4월 15일에 대관령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이 신목이 바로 단오 기간 동안 대관령 국사 성황신의 몸이 됩니다. 국사 성황신의 혼이 깃든 신복을 앞세우고 정시처녀의 입회가 있는 여 성황사로 이동하는 것이 국사 성황 행차입니다. 나무의 몸을 빌려 강릉으로 내려온 국사 성황신을 국사 여 성황신 곁에 모셔왔다가 단오가 지난 다음 다시 대관령으로 모셔다 드리는 동안의 축제가 바로 강릉 단호제입니다. 단호를 이틀 앞둔 음력 5월 3일 국사 여 성황사에서는 강릉 단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영신제가 펼쳐집니다. 영신제는 국사 성황신과 국사 여 성황신의 신의와 신목을 단호터에 마련된 단호 제단으로 모셔가는 의례입니다.
영신제를 마치고 국사성왕신과 국사여성왕신의 신의와 신복은 영신행차라는 거리행차를 통해 단오재단으로 모셔집니다. 영신행렬은 시민들과 만나게 되고 시민들과 하나로 어우러져 이동합니다. 단오의 아침은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조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전제는 풍년과 태평의 기원을 담아 대관령 국사성왕신과 국사여성왕 두 신께 제사를 받더니 잘 보살펴 달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오제 기간 동안 단오굿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대관령에서 모셔온 국사성왕님과 국사여성왕님께 우리 모두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굿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잘되게 보살펴 달라고 무당에게 돈을 건네기도 하고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소원이 적힌 종이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보내는 소지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단오를 제일 재밌게 보내는 방법은 단오장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펼쳐져 있는 난전을 구경합니다.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난전이 길 옆으로 자그만치 1km나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팔도 음식을 파는 음식 난전 역시 그만큼 길고 다양합니다. 또 단오 신주와 수리치떡을 놓아두고 단오에 이 동네를 찾아온 예지 사람들에게 이곳 음식을 맛보이기도 합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서 윤기가 나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여름만 되면 마귀가 돌림병을 퍼뜨린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이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날에 향긋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단오를 정리하는 송신제를 끝으로 강릉 단오제는 막을 내립니다. 강릉 단오는 천년 동안 우리 강릉 시민과 함께 내려온 우리 강릉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고 문화의 현장이고 또 요즘 말로 하는 소통의 현장이고 어떤 만남의 광장인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 단오제가 얼마 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 중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그때 함께 신청 접수된 단오 명절의 유래와 기원의 원전이 되는 중국의 단오를 누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종묘 제례악과 판소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강릉 단오제는 전통 문화의 전승 통로이자 재창조의 어떤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기준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이 단오제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를 통해서 잘 구현되고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시절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고장의 단오가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자라면서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만 이렇게 옛풍습 그대로 단오를 지켜내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엇보다 강릉 단오제는 신이 납니다. 하루 이틀의 축제가 아니라 한 달도 넘는 기간 동안의 축제입니다. 단오가 되면 백리밖의 사람들까지 다 단오장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런지 한 번만 와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그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설날에 세뱃돈을 주지 않던 어른들도 단오가 되면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그 돈을 받아들고 시골이 산길 걸어 강릉 시내의 단오장을 찾아가던 일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립습니다.